2008년 5월 28일 당신의 영혼을 어루만질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가 탄생했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위로했던 엑소시스트의 따뜻한 시선, 앞으로도 엑소시스트가 여러분의 영적 세계를 책임지겠습니다. 2010 뉴 신병 공개 테스트. 2008년 5월 28일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인사드렸던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가 드디어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100회를 맞이하여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에서는 2010 뉴 신병 공개 테스트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신병을 앓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판단하기 위한 공개 테스트. 오늘 그 첫 번째 도전이 시작됩니다. 부속인이 되기 전 겪는 현상으로 원인도 없이 갑자기 앓기 시작하고 치료의 효과도 없는 것을 신병이라 한다. 빙의도 섞일 수 있고 또 신과 빙의가 같이 공존할 수도 있고 자꾸 이렇게 내가 너한테 왔다라는 거부할 수 없게끔 만드는 어떤 신의 어떤 그런 좀 메시지 같은 거예요. 엑소시스트 홈페이지를 통한 신병 테스트 참가 신청자는 약 200여 명. 전화 인터뷰와 서류 심사, 그리고 마지막 면접을 통해 20명의 최종 참가자가 선정됐다. 과연 그들이 겪는 고통이 신이 부르는 메시지, 신병이 맞을까? 만약에 그거를 믿고 반복적으로 습관들이고요. 2010년 4월 24일, 신병을 확인받기 위해 그들이 상암동 스튜디오에 모였다. 강원도 강릉에서 왔어요. 충남 잠을 못 잤어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 이들은 오늘 자신들이 겪는 고통의 원인을 밝혀낼 수 있을까? 두 달여 동안 진행됐던 신병 테스트를 위한 준비는 이제 모두 끝났다. 결전의 순간, 2010 뉴 신병 공개 테스트가 시작됐다. 본격적인 미션을 수행하기 전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증상을 느끼기 시작한 거는요, 3년 전에 친구 딸이 신내림을 받는다고 해서 이제 우연찮게 따라가서 느낀 건데요. 지금 왜 오시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나와요? 아니, 누가 오셔서 운다든지 아니면 어떤 느낌 때문에 그렇다든지 어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막 그냥 서러워요. 뭐가 누가. 올라올 것 같고 서럽고. 진정하세요. 말고. 이거 제가. 무슨 마음인지 알겠어. 이거 어떤 감정인지도 알겠고. 울지 마요, 울지 마. 이준호 씨, 예. 제가 공교롭게도 지금 두 번째 예. 우리 이준호 씨랑 이렇게 지금 공개 테스트에서 만나고 있거든요. 예.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왜 또 왔나 싶기도 하고 솔직한 얘기로 모르는 사람을 봐도 점사 보듯이 얘기하면 많이 맞췄다고 했거든요. 1년 전? 근데 맞는 확률이 많다. 10명 중에 8명? 8명 맞힌다? 예. 그때도 굉장히 자신있다. 80%, 90%를 맞힌다고 장담을 하고 왔었어요. 근데 솔직히 좀 못 맞췄어. 예. 근데 이번엔 자신있어요? 좀 더 영적인 능력이라든가 어떤 예지력이 좀 더 세지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신 없어요. 자신 없고? 예. 옛날도 많이 겸손해지신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되게 자신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방송이 예. 너무 저 위주로 틀린 것만 나가고 마지막에 결과가 방송이 안 되니까 맞췄었는데. 심기일전의 마음으로 다시 신병 테스트에 도전한 이준호 씨. 그때랑 지금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강한 자신감을 보이는 과연 2010 뉴 신병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미션,
사람의 운명을 맞춰라. 다른 사람의 운명을 맞추는 미션. 신을 받고 살 운명을 가진 니는 사람들의 기흉사를 봐주는 것이 주 임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테스트라 할 수 있다. 32세 카메라 감독 안태권 씨. 37세 주부 김형애 씨. 엑소시스트 신입 조연출 김형준 씨. 38세 윤오영 씨. 일단은 부모님을 좀 이렇게 여의신 것 같고. 양부모를 다요? 아니, 한 분이요. 한 분 누구? 아버지. 아버지. 아직까지 결혼은 안 하셨고요. 하시는 일이 몸으로 하시네요. 손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미션, 무구에 반응하라. 정말 신이 존재한다면 무속에서 쓰이는 도구의 반응을 보는 것은 당연해. 과연 20명의 참가자들은 무구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 말씀해보세요. 그럼 손이 어떤 느낌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누가 잡아당긴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가? 좀 더 올라와 보시죠. 자, 올라옵시다. 하나 둘. 올라옵시다. 누가 오셨는데 우세요?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대로 표현을 해야지 딱. 한편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참가자들도 미션 수행 과정을 지켜보는데. 무구를 흔드는 것만으로도 반응을 보이는 참가자가 있었다. 느껴져요? 아, 지금 괜찮은데요? 지금 괜찮으세요? 네. 뭐가 괜찮아? 뭐가 괜찮아? 나봐. 뭐가 괜찮아? 뭐가 괜찮아? 뭐가 괜찮아? 땅 얘기해봐. 누 뭐가 괜찮아? 땅 얘기해봐. 예, 누구세요? 누구신데 이놈이라 그러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확인해 보십시오. 누구? 가자. 할아버지? 가자. 할아버지? 누구시죠?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누구? 누구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안 아프게 하지. 자, 고통 들어갑니다, 그러면. 누구신지 빨리? 누구신지 빨리? 몰라. 그래, 몰라? 말 안 하시는 거야? 그럼도 고통 받으셔야겠네. 누구지 말을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여기서? 여기서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한 번에 딱 나가죠? 대답 확실하게. 나가, 안 나가? 나가. 한 번에 딱 나가. 기침하면서 한 번에 딱 나가. 알았죠? 자, 기다려.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떻게? 들어마, 심호흡, 들어마시고, 후. 됐어. 오케이. 됐어. 일어나세요. 편하겠다. 기분 좋아. 자, 마시고. 자, 마시고. 또 안 나왔어. 왜 그러세요? 아, 모르겠어.
미션 수행 도중 갑자기 뛰쳐나간 한 참가자. 도대체 무슨 일일까? 전도 뭐 키워본 아이야, 2명이나. 아니, 지금. 2명인데, 한 사람 모르겠고, 한 사람 나중에 오신 분이. 어,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 모르겠어요, 계속. 아, 속도 안 좋고. 조금 전까지 잘 계셨잖아요. 네. 한참 후, 참가자 이경수 씨의 미션이 진행될 수 있었다. 어머니 언제 돌아가셨나요? 저 초등학교 5학년 때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네.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마음은 어때요? 제가 정말로 솔직하게 만약에 제가 정말 무속인이 된다면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건 엄마가 되게 안 좋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엄마가 나한테 빙의됐다라고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어떻게 왜냐하면 엄마랑 가끔씩 대화도 하거든요. 아, 대화하세요? 네. 누구신데 왜 서러워요? 예, 말씀해보세요. 뭐가 어떤 게 서러우셔요? 어? 나 안 알아줘가지고. 누구신데 안 알아줘요? 누구신 것 같아요? 엄마? 할머니? 네. 할머니? 네. 그러면은 할머니가 왜? 왜 이경수 씨 몸에서? 또 신적인 존재로 아니면은 그냥 나 위해달라고? 이제 알아봐달라고. 뭐로? 하늘 알아봐달라고? 아니면 신으로 알아봐달라고? 네. 신으로? 네. 오케이. 알아냅시다. 너는 네가 전보지 왜 경기 왔냐고. 뭐 당신도 신기가 있다. 뭐 내지는 우리네 같은 사주의 사람이다. 지금 굉장히 이렇게 가슴 아프게 안타깝게 네. 지금 저 하늘나라로 가셨잖아요. 항상 그냥 오빠가 옆에서 지켜주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은 받아요. 지금 가장 심하게 겪고 있는 고통, 문제가 어떤 건가요? 네, 전 종국 연변에서 왔거든요. 저희 능력이지 자기 생각인지 여기 큰 일이 생기는 일마다 저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물소리에 제가 어제 그저께도 제가 그 천안 그 잠수함 그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 나라 일을 내가 조종한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제가 이런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도 경제에 대해서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신과 병원이나 또는 그 심리 쪽에 진단을 받아보질 않았다 이 말이죠. 네. 작년에 정말 이유 없이 계단 하나를 못 내려갈 정도로 많이 아팠었거든요. 제가 무당집 좋아서 무당집을 근처를 갔으면 제가 잘못하면 제가 폈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니 지금 자체가 지금 신에 대해서 부정을 갖다가 하거나 내지는 아니, 뭐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않아요. 제가 않아요? 정말 신병이 많다면 네. 정말로 집중하면 진정하시고 이게 확신이 좀 가져야 돼요. 왜냐면 정말 아파보지 않잖아요. 정말 자다가 눈을 떴을 때 사지가 마음에 대해서 나 죽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그러면 지금 신병이 맞다 그러면 신을 받으시겠어요? 네. 마음의 각오는 다 되신 거예요? 네, 지금은. 지금은 학교 졸업해서 그냥 직장 준비하시는 분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 같은데 제 여자분은요 손재주로 해서 손으로 해서 뭐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쓰거나 이렇게 그러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남자분 같은 경우는요 현재 좀 특출난 직업을 가지지 않고 뭔가를 좀 뭐 배우려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좀 뭐 어디 뭐
좀 관리 그쪽이죠. 관리 쪽? 네. 회사 다니고 관리한다? 네, 성격, 얼굴 좀 보면 좀 살이 좀 있어 돼 보이고. 무슨 살? 그러니까 사람을 좀 억누를 수 있는 그런 얼굴이 되죠. 별로? 네, 그냥 아무 갑고 아무 생각 안 들어요? 네. 응? 그냥 편하게 웃으면 웃는 거지. 기분이 좋아요. 기분은 좋고. 네, 갖고 싶다. 방어를 갖고 싶다. 네. 뭔지 알겠어요. 네. 이번 조에는 여러분이 혹시 알아보실 수도 있는 특별한 분 몇 분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성은이고요. 2010년 애잔한 발라드곡으로 돌아온 성은. 제가 항상 그 점을 보러 가면 꼭 무속인 분들이 너는 네가 전보지 왜 경기 왔냐고 그런 말을 자꾸 하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네, 가는 데마다 한 10군데 중에 한 7, 8군데에서 사주 풀이를 하면 너는 연예인이 아니면 무속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되게 하시더라고요. 무속인 사주랑 네. 또 이런 연예인 사주랑 많이 비슷해요. 많이 비슷한데 지금 본인 같은 경우는 신기가 있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도 어쨌든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왕성히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끼가 그쪽으로 발산되는 거지. 신기가 있다라든가 내가 이런 거 참 예감이 좋다라든가 그런 건 느낀 적 있어요? 예를 들면 또 어떤 사람을 볼 때 아, 이 사람은 만약에 연인끼리가 있다면 왠지 얘네들은 되게 헤어질 것 같아. 뭐 아니면 왠지 막 다른 남자를 많이 만났던 애인데 이번에 만난 남자랑 왠지 결혼할 것 같아. 근데 그게 요 근래 꼭 맞아 떨어졌거든요. 아, 주로 점사로 따지면 애정 문제를 잘 보시는 거네. 그죠? 네, 제 전문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네요. 제가 원래 천주교를 다니거든요. 천주교를 다녔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믿지도 않았고, 어떤 신에 대해서는 뭐 믿지도 않았는데, 제가 어디를 가도 이렇게 떠올리는 글자, 그러니까 어떤 말이 이렇게 맞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100% 맞다고 생각하는데? 89%. 80%, 90%, 용하네. 또 유명성 씨는 자기가 신기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확신을 하시는 거네. 확신하는 게 아니라. 80% 맞으면 확신이지. 아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금비입니다. 트로트 가수로 변신한 거북이의 리드싱어 금비. 신병 공개 테스트에 그녀가 무슨 일일까? 저 같은 경우는요, 꿈을 꾸면 꿈이 굉장히 잘 맞고요. 그리고 일종의 촉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이 되게 잘 맞아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여기 선생님들이나 내지는 이제 심사하시는 분들이 네. 금비 씨는 정말 신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네. 저 사람은 정말 신기가 있다. 네. 이렇게 판정이 나면 네. 신을 받으실 거예요? 아, 저 노래 계속 하고 싶은데. 그러면. 네. 그러면 일단은 좀. 말하기 죄송스럽지만 네. 이제 멤버 중에 한 분이 지금 예. 안 좋게 돌아가셨잖아요. 예. 2008년 심근경색으로 돌연 사망한 터틀맨 고인성훈 씨. 금비는 그와 함께 거북이로 활동했었다. 그런데 그분의 영혼이나 내지는 뭐 그분의 꿈을 꾸거나 내지는 뭐 그분의 어떤 영적인 존재를 느껴본 적이 있어요? 항상 그냥 오빠가 옆에서 지켜주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은 받아요. 이게 어쩔 때는 이렇게 화장실에서 이제 막 씻다가도 이렇게 느낌 같은 거 좀 받아요. 그러면은 그냥 속으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혼자 속으로, 뭐 그렇구나. 뭐 이렇게. 아, 그래, 뭐 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좀. 고마운 존재로 나를 네. 도와주는 존재. 네. 수호천사 식으로. 네. 우리 여기 금비 씨는 노래를 하셔야 될 팔자지. 네. 이런 게 뭐. 거진 안 느껴지시네. 네. 노래가 아이고, 천직인 네. 것 같아요. 잘 될까요? 사실 오늘이요. 될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하세요.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떻게 이 자리에 오시게 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방송인 이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조금 남다른, 그러니까 신기라고 하긴 뭐하지만 식탐 같은 게 제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에 관련된 건 무조건 맞췄거든요. 본인이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이시고 지금 그걸 느끼시는지? 저는 그 당시에도, 저는 사실 제 친구 중에 별명이 저승사자라는 애가 있거든요. 걔는 귀신이 있다고 믿고 저는 없다고 믿고 해서 서로 싸우다가 망우리 공동묘지를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귀신을 보러 가자고 해서. 망우리 공동묘지를 가서 뭘 보셨어요? 저도 그게 귀신인지 아직 모르겠는데요. 예. 12시 좀 넘어서 갔거든요. 네. 친구랑. 근데 거기 공동묘지 계속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그 벽돌에 어떤 꼬마애가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끝까지 꼬마애라고 했고 내 친구는 그 귀신이라고 했는데 저희 차 있는 쪽으로 막 다가왔는데 그 당시 저희 차가 시동이 안 걸려서 겨우겨우 시동을 걸고 도망갔던 경험이 있거든요. 꼬마애는 계속 다가오고 네, 다가왔어요. 다가와서 저희 창문에 딱 붙었어요. 아, 정말? 네, 창문에 붙었는데 제가 잽싸게 스포츠 신문을 딱 가렸죠. 그리고 도망갔어요. 너무 선포적인 것 같아. 개그를 더 노력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 왜냐하면 개기스러운 얘기를 해도 개기스럽지가 않고 어떤 신비한 얘기를 해도 웃음을 주잖아, 남한테. 네. 그렇죠. 차라리 전... 이쪽을 더 전념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재밌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온 두 분이 앞에 계십니다. 이 두 분을 보시고 느껴지는 인적 사항이라든가 살아온 어떤 사연이라든가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뭐 그냥 보시고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고 순서는 성훈 씨부터. 왠지 이렇게 뭔가 되게 우울해 보이는데 그냥. 그럼 뭐 하는 사람 같아요, 남자는? 이분이요? 네. 그냥 지금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요. 아, 우리 김현주 네. 씨가 놀 것 같다. 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앞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지금 되게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고 왠지 그래서 일도 안 하고 있고 좀 여러 가지 생활적으로도 좀 어렵고 남자분은 이동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움직이시려고 거. 하는 그런 게 보이시네요.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는 직업인데 다 움직이지. 사무실 출근할 때도 움직이고. 아. 조금만 디테일하게. 방송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이런 방송 개또? 네. 몸 잘 이렇게 편안하게, 차분하게 편안하게. 어떤 긴장하지 말고 적대감 갖지 말고 그냥 몸 싹 풀고 맡겨봐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올라옵시다. 빨리 이렇게 항상 있거든. 근데 도와주러 온 거야?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점 잡아주고 이러라고 온 거야? 아니면은 괴롭히려고 오신 거야? 도와주러 왔어. 어떻게 도와주실 건데? 저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잘 맞추고 하는데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이럴 것 같다 저럴 것 같다는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평상시 전혀 없고 네. 해주고 싶은 말도 별로 없고요. 네. 본인한테 어떤 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 최근부터 할머니가 계속 눈앞에 보이더라고요. 눈앞에 보인다는 건 어떻게? 앞에서 여기 형체가 계속 있어요. 할머니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세요? 그냥 웃으면서 보는 것 같아요.
거의 누구한테 막 두들겨 맞다시피 해갖고 막 몸을 못 일으킨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집에서 자고 못 일어난 적도 있었고. 다치거나 죽을 뻔했던 적도 있었나요? 두 번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어요? 네. 어떻게 해요? 그때는 100km 넘게 밟고 오는 승용차랑 부닥쳐갖고 그때. 근데 타박상으로 끝났고요. 안녕하세요, 최시원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이름나고 잘 불렸던 무당이었고요. 지금은 법당을 접은 상태이고요. 왜 접으셨어요? 손이 많으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이 들어오고 또 몸도 안 아프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여자로서 결혼도 하고 싶었고 또 평범하게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죠. 그럼 다시 하실 생각이세요? 제자길을 가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안 가면 안 된다는, 거부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야죠, 저는. 마지막으로 최수연 씨. 여자분 부모의 덕을 못 보고 자수성가라는 자존심 것 같고요. 한쪽 부모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평생을 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쪽 부모님이 안 계시면 아버님 쪽인 것 같아요? 어머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애인은... 뭐 직업은 뭐 같아요? 여자분. 영업 쪽이나 보험 설계사 같은 그런 쪽이실 것 같아요. 결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앞에 여자분이요? 네. 하신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했다 그러면 뭐 아기들도 보이고 그러나요? 그렇게 정확하게는 안 보여요. 뒤에 남자분은요? 뒤에 남자분은 그냥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두 분 직업은 어떨 것 같아요? 이게 딱 직업이 어떤 거라고 나오는 건 아닌데요. 평범한 것 같지는 않아요. 평범한 뭐 사무원 이런 건 아니다. 네, 남자분은 좀 약간 평범하실 것 같은데 여자분은 좀 평범하실 것 같지가 않아요. 느낌 그대로, 몸 움직이는 그대로. 할머니가 계십니다. 손녀. 할머니. 신적인 분리는 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신명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니, 김동화 씨? 본인에 대한 어떤 항구야. 김태희 씨? 김민주 씨? 서명규 씨? 저희 능력들이 계속 가고 그게 이런 우리가 크게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어떻게 너는 이사신 분이 왜 여기 왔냐고. 뭐 당신도 신기가 있다. 뭐 내지는 우리네 같은 사주의 사람이다. 느낌 그대로, 몸 움직임 그대로.
우리 할머니. 본인한테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 최근부터 할머니가 계속 눈앞에 보이더라고요. 할머니. 네, 할머니. 지금은 돌아가야 되잖아. 네. 자, 할머니 계란치고. 왜 하셨는지 딱 말씀해 보세요. 계란치고. 할머니 왜 오셨는지. 내 아들 불쌍하게 죽었대. 내 아들 불쌍하게 죽었대.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손자 품에 지금 손자 몸에 와갖고 지금 손자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괴롭히는 거야? 도와주러 온 거야? 정말. 뭘 몰라? 뭐, 말을 똑바로 해야지 인정을 받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으면 신으로 오실 수 없는 거잖아요. 고통. 아니, 똑바로! 예! 자, 점잖게 대답받자. 할머니. 점잖게 대답받아. 할머니. 내가 봐서는 할머니는 신이 아니야. 여기서 가실 거야, 안 가실 거야? 이따가 갈게, 이따가. 이따가. 일단 몸에서 빠져 나간 다음에 나중에 판단 제대로 받자. 예. 어, 전담해. 가세요. 예. 어, 일단. 하나, 둘, 셋에 딱 가시는 거야. 예. 하나, 둘, 셋에. 자. 하나, 둘, 셋. 이거. 이렇게 봐. 할머니 가요. 어, 갈게. 약속했어. 어. 네, 가신다고? 응. 나중에 할머니 딱 가세요. 응. 하나, 둘, 셋. 어, 아파서. 됐었어. 근데 이런 증상이 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군대 때 한 번 있었어요. 아, 이렇게 네. 한번 올라온 적이? 네. 많이 힘들었겠네. 우리 누난데요. 응. 아, 우리 누난데. 응. 저희 누나예요. 누난데. 누난데. 예. 어떤 신적인 존재로 오신 거야? 아니면은 뭐? 저희 아버지하고요. 아버지 올라와봐. 아버지. 아버지는 여기 왜 오셨어요? 우리 딸 도와주려고 왔죠. 도와주려고. 네. 어떻게 도와주실 건데? 되게 마음고생한 거 다 풀어주고, 그동안 마음고생한 거 다 풀어주고, 우리 딸, 서원성찰 해준다. 아버지는 신으로 온 거 맞아요, 확실하게? 네, 우리 아들 손잡고 왔어요. 2020 뮤 신병 공개 테스트는 늦은 밤까지 계속되고 참가자들이 미션 수행하는 모습을 꼼꼼히 체크한 심사위원단은 신병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심사숙고 중이다. 중간 결과 발표. 드디어 발표의 시간. 과연 신의 부름을 받은 자는 누구일까? 지금 호명을 하신 분들은 두 발짝 앞으로 나오셔서 일렬로 앞에 서 주십시오. 조서영 씨, 김동화 씨, 정은지 씨, 서은조 씨, 서명주 씨, 양태일 씨, 김미주 씨. 일곱 분은 마지막 테스트에 참가하실 수 없게 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엑소시스트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간단하게 이유를 말씀해 주실 겁니다. 특히 그 중국 연변에서 오셨다고 그러셨는데 총체적으로 심사위원들의 그 의견은 신병은 아니다. 정신적인 면에, 심리적인 면에 좀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거나 또 치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이 그 어떤 인간적인 일어나는 모든 일에 신명이 지금 잠재돼서 조금 숨어 있는 형태예요. 그렇다고 신명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 때를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태일 씨는 빙의 치료를 좀 전문적으로 좀 받으시든지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좀
제거해서 하게 되면 훨씬 지금보다 편해지지 않을까. 정은지 씨는 일단 신명이 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기의 자신감을 좀 가져야 된다. 그리고 때가 좀 되면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신적인 부분에서 더 맑아지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남지만 어쨌든 자신감 부족, 또 신에 대한 믿음 부족, 그걸로 탈락의 사유를 좀 삼았어요. 중간 점검 결과 7명 탈락. 근데 제가 신을 믿는다고는 해도 아직 확실한 그런 믿음이 덜해서 그런 것 같아서 그냥 다음에 또 좋은 기회 있으면. 지금 떨어지셨잖아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아니 홀가분하죠. 홀가분하세요? 네. 의외네. 네? 의외로 홀가분하세요. 많이 진단을 받았으니까 홀가분하죠. 진단은 어떻게 만족하실 만큼 받으셨어요? 아 이제 마음에서 치료를 해야죠. 지금 떨어지셨는데 어떠세요 지금? 편한데요. 확실히 알고 나니까. 아직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이제 끝났는데 어디로 가세요? 한잔하러? 이제 테스트의 마지막 관문인 세 번째 미션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션. 무속인의 몸주를 맞춰라. 신은 신을 알아본다고 하지 않는 자신에게 신이 있다면 세 무속인들이 모시고 있는 신의 존재를 알아맞혀라. 도포를 입으신 할아버지신 것 같아요. 저 선녀일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계십니다. 선녀. 용장군 같으신데요. 선녀가 계십니다. 할머니. 네, 그러니까 애기. 세 무속인이 모시는 신을 모두 맞춘 사람만이 미션을 통과할 수 있다. 최종 미션 결과 발표. 드디어 최종 결과 발표의 시간. 무려 12시간에 걸친 1차 신병 테스트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테스트를 통과한 참가자는 마지막 신병 테스트에 도전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과연 10분 중에 어느 분이 최종 테스트에 참가할 수 있을까요? 최시권 씨, 유명성 씨, 이준호 씨, 강리마 씨, 이경숙 씨, 안소연 씨. 지금 앞에 서 계신 여섯 분이 오늘 테스트를 모두 통과하셨습니다. 10명의 1차 합격자 중 드디어 최후의 6인이 선발됐다. 이제 최종 테스트가 그들을 기다린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2010 뉴 신병 테스트 1차 관문을 방금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해서 모두 신내림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신내림을 받아야 할 사람은 1000분의 1의 확률일 만큼 희박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내림을 받는다는 것은 힘들고 고된 길이란 뜻일 텐데요. 이번 참가자 중 과연 어떤 분이 최종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최종 테스트를 통과할 참가자를 찾는 과정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